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표현대로는 수축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늘 옳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하락장 때 상급지가 초과 하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서울이 경기보다 이제 상급지라고 가정을 하고 2009년부터 2013년 하락장 때는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이 9% 떨어졌고 경기가 7%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더 떨어졌거든요. 2014년부터 21년 올해까지 상승장 때는 KB 부동산 기준 서울이 73% 올랐고 경기가 59% 올라서 서울이 더 올랐죠. 상승장 때는 초과 상승했고 하락장 때는 초과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급지를 갈아타기 가장 나쁜 시기는 상승장 막바지, 또 하락장 전반부. 왜냐하면 하락장 때는 상급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지를 갈아타기 나쁜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승장 후반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지적을 좀 받아갔고, 그 이유가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 정책이 상급지 초과 상승을 막았다. 그래서 상급지 초과 하락은 없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고, 그래서 집단 지성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2019년 12월에 15억 이상 주택대출 금지가 되면서 한강 이남이 상승폭이 줄고 한강 이북이 더 올라 버려서 지금은 상승률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세가율도 아까 말씀드린 게 한강 이남이 전세가율이 최저점을 먼저 찍어서 먼저 내려갔고, 한강 이북은 1년 뒤에 전세가율이 최저점을 찍어서 그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강 이남과 이북의 전세가율이 54%, 56%로 비슷하거든요. 고로 현재만큼은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급지 초과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건 서울 내의 얘기고요. 경기도와 서울은 좀 얘기가 다른데, 지금 이번 상승장 때는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 올랐고 경기가 59%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이 좀더 초과 상승했다. 결국은 하락장 때는 서울이 좀더 경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고, 전세가율도 지금 8월 기준으로는 서울이 55%고 경기가 66%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하락장 때 어쨌든 서울이 경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나, 경기에서 서울로 갈아타는 것은 하락장이 왔을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15억 이후로는 대출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입지가 좋은 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15억이 있는 반면에 입지가 좀덜 좋았던, 여기 상급지만 덜 좋았던 곳이 올라가다가 네. 거의 15억 원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그럴 때는 오히려 갈아타는 게 조금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지금 시장이라면.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결국 가장 갈아타기 좋은 시기는 하락장 막바지나 상승장 전반부죠. 왜냐하면 상급지는 상승장 때더 치고 올라가니까 상승장 전환 시점에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은데, 팁 아닌 팁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하락장 막바지를 예상해서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타이밍을 하락장 잡기가 예, 내려오는 어려우니까. 칼날을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 부동산이 과거 35년간 데이터를 보면 하락을 계속 하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1년간 상승을 하면요, 그 이후 무조건 4년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계속 하다가 반등하는 거 보고, 잠깐 반등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반등을 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그 이후 수년간 늘 상승해왔기 때문에, 아리까리하면, 1년 정도 상승하면 그때 들어가면, 바로 사지 말고. 지금까지는 승률이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가면, 그때 또 갈아타기 하면, 그 이후 상급지가 더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으로 가고 나서 딱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네. 갈아타는 게 가장 적기겠네요. 그럼. 자, 중장기 하락장 끝에도 제가 살아있으면, 이제 그 1년 상승하면 그때 제가 얼브 카페를 통해서, 바로 지금이다! 과감하게 지금 네, 가고 다만, 있으시다. 그때까지 제가 존재한다면이란 전제하에, 네. 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왕이 또내집 마련을 할 거면 좀 서울에, 수도권에 하는 게 좋다라고 좀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표현대로는 수축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거의 모든 지역이 같이 성장을 하는 건데, 인구가 감소가 되면 성장하는 곳과 안 성장하는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예시가 두 가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디나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었으나, 가뭄이 와서 물이 양이 줄어들어서 저수지가 축소가 되면 가장자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칫하면 웅덩이에 갇혀서 죽게 되고, 물고기들이 이제 두뇌가 있다 가정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심이 제일 깊은
저수지 중앙으로 가야겠구나. 부동산으로 지금 핵심지죠. 고난이 닥칠수록 핵심지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주차장도 그런데 대부분의 단지들이 주차장이 평소에 꽉 차 있지만 명절이 오면 차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평소에는 지하 주차장 꽉 차 있다가 이제 텅텅 비게 되는데 늘 우리가 세우고 싶어하는 엘리베이터 앞 자리는 늘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비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인구가 줄어도 비핵심지는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핵심지는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핵심지로 다가가는 문제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점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고 각 지역의 핵심지인 광역시나 또는 수도권의 핵심지인 서울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좀 중요성이 더 어필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구 수는 줄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세대 수는 꾸준하게 좀 거의 전체적인 지역들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세대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주로 거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1인 가구도 물론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주거 수요를 많이 흡수하기 비슷하지만 부담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분화가 거의 다 1인 가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구 수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수요를 좀 감소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해 좀 필요한 주거 안정 대책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절실한 건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유통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주택들의 전세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남은 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세대는 주로 이제 새로 탄생하는 가구들 소위 말해 2030 젊은 세대분이라면 이제 결혼, 독립 등으로 가구 분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대인데 그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한 게 이제 임대차 3법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젊은 세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뭐 3기 신도시 입주는 빨라 26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라 가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되는 게 가장 단기적이고 즉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임대차 3법이 없어지거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좀 안정화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네. 거고요. 네. 또 지금 같은 경우 보면 11월 달부터 이제 청약 그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무자녀 신혼부부나 또 1인 가구한테 좀 그런 청약의 그런 기회를 네.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그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분들에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개편이 되겠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 거지 특별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망단지의 경우는 안 그래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뭐 약간은 뭐 희망 고문적인 성격이 계속되는 건 좀 안타깝지만 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네. 공급량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내부에서의 경쟁률과 이런 작용 요건만 좀 달라진 부분이라서 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또 이 부분도 좀 눈길이 끌었는데 부자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지역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게 부동산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한국 부자를 이제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를 한국 부자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10억 이상 소유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0억 이상 금융자산 소유자가 100이면 지역별로 비중이 계속 바뀔 텐데 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였는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5년간 부동산 상승률을 봤더니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제일 높았지만 그 다음이 인천, 부산이었거든요. 결국은 10억 이상 금융자산 소유자가 계속 늘고 있는 곳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또 한국부자 보고서가 발행이 되면 부산, 인천 비중 계속 올라가는지 여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카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